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전두환의 후예입니까?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3년은 너무 깁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몸을 던져 싸우고 있는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언제나 광주에 오면 마음이 푸근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늘 넉넉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창당 선언 직후 방문한 곳도 광주였고 창당 이후 저의 첫 지역 방문도 이곳 광주와 호남입니다. 이번 호남 방문에는 특별히 감사의 의미도 담았습니다. 이제 막 정당에 닻을 올린 조국혁신당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4월 총선까지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푸근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광주에 오면 마음 한켠이 시립니다. 아직도 5월이면 그 찬란한 5월에 광주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이유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총을 쏘라고 지시한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은 그게 누구인지 다 알지만 학살 책임자들이 증거를 없애고 입을 닫아 어쩌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되어버릴지 모른다는 우려도 들립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제대로 된 조사나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채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4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과 보상, 배상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나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역사적 근거 없이 상식 밖의 주장을 한 자가 버젓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그 후보는 22대 국회에서 일할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담함을 느낍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태우 후보가 사과문 같지도 않은 사과문을 내자 진정성이 된다면서 공천을 확정해버렸습니다. 도태우의 그 사과문,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사과문이 아니라 공천을 받기 위한 변명문에 불과합니다.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쓰러져간 광주 시민들께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상식 있는 국민들께 사과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으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머리를 숙였을 뿐입니다. 사과문 어디에도 북한 개입설 주장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사과문 어디에서 진정성을 느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는 조국혁신당은 약속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들이 전두환의 후예라는 사실을 자인했습니다. 후예가 아니라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 운운하면서 5.18 북한 개입설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의 공천을 강행할 수 있습니까? 이에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대구에 공천한 도태우 후보를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즉각 고발하겠습니다. 특별법 제8조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이 추진할 제7공화국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오롯이 담길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굳건히 손잡고 해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도태우 후보 공천에서 본색을 드러내긴 했지만 헌법 개정 시 전문에 담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국민의힘을 꼭 붙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국 혁신당에 분에 넘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찰공화국을 다시 5.18 정신이 깃든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